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살해할 사자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자 혁신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이용한 한글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알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보겠습니다. 감사란 말은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부스는 왼쪽에 있는 말씀원입니다. 총 획수는 17획입니다. 왼쪽 있는 말씀원 자는 하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언자가 되겠죠. 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자에는 네모가 있고 이응이 없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하가 되겠죠. 하 이렇게 하가 됩니다. 그 사이에 1, 2, 3, 4, 2가 들어 있습니다. 하 2가 되겠죠. 물론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암기를 위해서 하이라고 말씀어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이 말씀은 그리고 가운데 잣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잣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잣자는 아들 잣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야 자라고 간주하면 편리합니다. 물론 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몸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에 좀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잣으로 봅니다. 하나씩 보면 선 1, 2, 3, 4, 5, 6, 7, 7. 그리고 3. 그리고 선. 선, 7, 3, 선을 우리가 잣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잣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몸신자입니다. 선. 1, 2, 3, 4, 5, 6, 7. 하나, 둘, 물론,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선. 몸신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디촌이 있습니다. 10점이죠. 삽점이 아니고 10점입니다. 10. 그리고 점. 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 자, 촌이 됩니다. 그러면 언자촌을 이때 잣으로 생각하고 읽어도 됩니다. 같은 것입니다. 발음을 내어 소리를 내면 암기가 됩니다. 언자촌, 언자촌, 살해할 사. 언자촌, 언자촌, 살해할 사. 언자촌, 언자촌, 살해할 사. 잣이, 농부가 잣이 많으면 촌에 돈이 되겠죠. 그래서 기뻐서 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언자촌, 언자촌, 살해할 사.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잣, 선, 칠, 삼, 선. 잣, 10점, 촌, 언자촌, 살해할 사. 감사합니다.